예, 네, 진짜 안 돼요. 아, 남자 친구랑 온 거예요? 레원이. 아, 레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나지 않는 알파벳의 굴레. 아, 항상 저를 끼워 넣곤 하시는데요. 아, 덕분에 이렇게 놀토에도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쁜 이영지입니다. 그 제가 한 가지 좀 당황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이 중에서 제일 덜 이영지가 생겨가지고. 누구나 더 이영지셔서. 영지가 몇 명이야? 영지가 몇 명이에요 지금? 근데 문세윤님도 혹시 저? 아니 이영지야. 나는 이영지야. 파란솔. 파란솔이라고요? 동엽 씨는 MZ 세대가 어떤 뜻인지 알고는 계시죠? 아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통용된 MZ 세대. 이게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Z 세대를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밀레니얼 Z 세대 다 해서 MZ 세대라고 돼요. MZ 세대, MZ 세대, MZ 세대 실패. MZ 세대는 소미의 M, 그리고 영지의 G. 진짜로? 예. 와, 저는 J인데. 아, 그래? 안 받아줘, 안 받아. 아, J야? 어, 미안해. J구나. 예. 미안합니다. 참이 MZ 세대는 솔직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MZ 세대는 다른 게 인터뷰할 때 우리가 보통 뭐 몇 년도 음악 아니면 어떤 장르인데 영지 씨는 BPM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BPM 100 위아래 살짝. 어, 한 몇 정도? 120에서 100. 위아래 120. 뛰면은 120에서 정확하게 몇 글자 정도 낚아챌 수 있잖아요. 120. 그리 빠르진 않네요. 네, 그렇게 빠르지. 우리는 168 좋아하는데. 160? 예, 160. 야, 160 신나겠다 그거. 아, 신나지. 160 160 제일 신나. 동현 씨 160 너무 좋아하죠. BPM. 160 아니 BPM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야, 테크노 테크노. 빠른 거. 네, 테크노. 빠른 거 좋아하죠. 100에서 120 정도면 나는 자신 있다. 네, 네. 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맞춰주시면 되고요. MZ세대와 9세대 동엽신까지 모두 화합하는 음악 게임. 오케이. 노래방 반주 게임이다. 다음 MR을 공개합니다. 주세요. 이거 1, 2, 3, 4잖아. 수빈! 수빈! 썸! 어? 리사. 난 리사. 하, 안 돼. 하, 안 돼. 안 돼. 난 듣고 살아야죠. 안 돼. 정답입니다. 블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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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Hey. 뜨거운 물로 좋습니다. 최초로 뜨거운 걸 원했습니다. 자, 춤을 너무 잘 추는 감성돔의 느낌.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자, 소미양 뱅쇼 따뜻하게 진짜 맛있어. 야, 어울린다 어울려. 어, 맛있다. 완전 파리쿠르하다 이거. 뜨거운 거 진짜 매력 있어요. 다음 MI 플레이. 오케이. 키! 어, 깜짝이야. 뭐야? 키, 스톱. 아, 이건 안 된다, 솔직히. 에스파, 사베지. 아, 예. 스톱, 잠깐만요. 안 돼. 오른쪽 SM은 너무 가혹해. 진짜 가혹하지. 가혹하지. 솔직히 4초까지만 들었어도 뺏을 수 그래, 그래, SM은 무자비하다고. 무자비해. 오른쪽 SM은 너무 가혹해. 제목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 Savage. 세요. Savage. 오케이. 쌍슛이에요? 슛 하나요? 아니 SAVAGE인데. 아니 정확히 여기 표시된 걸로. 태양! 세비지. 정답입니다. 아유, 태양! 세비지. 정답입니다. 아유, 세비지. 뒤에서 태양이 태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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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et's go. 오, 웨이브 보세요. 헤이. 간다 간다. 오, 야, 야, 어. 아, 와, 정확해요. K-pop의 중심입니다. K-pop의 중심이에요. 아, K-골반, K-골반. 아, 좋습니다. 아, 와, 왜 이렇게 정확해요? K-pop을 이끄는 가수는 많, K-pop을 이끄는 가수는 많지만 킹은 하나다. 에스파 다섯 번째. 킹은 하나다. 에스파 담벼. 내가 키다. 내가 키다. 와.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아이스. 오케이. 정확히 한국 발음 세비지를 얘기하면서. 아이로. 네, 세비지. 다음 반주. 플레이. 벌써 꿈틀꿈틀한다. 태연섭 탱고. 전소미. 전소미. 엑소 엑소. 정확히 한국 발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인지 엑소인지. 엑소. 그게 반복이에요? 엑소 엑소. 오케이. 신샘 신. 와. 와 깜짝. 반응 속도. 아, 뭐야 이게? 신소미. XO, XO. 정답입니다! XO, XO. 이 노래 뿌리였어, XO. 이 노래 뿌리였어, 이 노래. 맞췄어야지. 엑소 운동이 뭐야? 어디? 엑소 운동이 뭐야? 어디? 그런 게 없어! 어이, 그런 게 없어! 어 잘한다. 헤이 헤이 한 번 더. 헤이 헤이. 어때?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와 미쳤다. 그럼 키 키한테 배웠어 춤 하나. 와 현영 현영 아이거는 수영장 갔다가 귀에 물 들어가서 타는 거 아니야? 귀에 물 들어가서 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어 물 떨어져 물 떨어져. 음악 플레이. 아 이거 뭐야? 예 렛츠 고.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하얗게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 데이 온몸을 파얗게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 데이. 어, 키 알아요 키 알아요.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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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이거 야야야야야 그래. 엄정아. 현영. 어? 제목은요? 누나의 꿈? 아. 50% 정답. 현영 노래라고? 현영. 아니 영지 영지. 영지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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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 언니의 꿈. 실패. 아, 소미 영지에게는 웹툰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아! 공주영. 아 뭐라고요? 왕자림이 주인공인 이 웹툰. 영명. 아. 소미 계속 이거 더 먹고 싶어서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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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 연애혁명. 어? 그래. 맞나 보다. 전화해라! 더블 레볼루션! 갑니다 볼리버 볼리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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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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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TI입니다. MBTI 오케이. MBTI. MBTI. MBTI 오케이. MBTI. 알아요 영지 씨? 영지 씨 안 와봐. 아니요 아니요 그냥 관심 많아가지고. 아. 아까 MBTI를
좋아한다고. 네, MBTI. 연기자들은 MBTI 모두가 네, 그렇죠. 좋아하죠. 요새. 미쳐있죠. MBTI 네. 뭐예요? 저 ENFP입니다. ENFP. ENFP. 나도 ENFP. 아 진짜. 나도 ENFP. 아 진짜. 어 ENFP. ENFP. 신동엽 씨. 동엽이 형. 저는 정상으로 나왔다니까요. 아 수치가 나왔어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MBTI 수치가 정상으로. MBTI 수치가. 소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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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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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ENTJ예요. ENTJ. ENTJ예요. ENTJ. 어 왜요? 동현 씨 왜요? 저도 ENTJ. 아니야. 저한테 싫어하고 나서 물어보냐고요. 대답을 했는데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해요. 형은 뭐예요? ENTJ인가 나? 형이 ENTJ라고? ENTJ인가? ENTJ. 어, 나랑 똑같네, 우리 또. 그럴 리가 없어. 같은 성격의 소유자. 네. 그럴 리가 없어. 네. 같은 성격의 소유자. 아니, 했을 거예요. 아, 역시 아, 친구였어. 닮았다. 그래, 닮은 점이 있어. 닮은 점이 있어. 어, 닮았어. 어떤 비슷하더라. 펭귄은 뭐예요? 펭귄은 뭐예요? ENFJ. 저는 내향적이에요. 아. ENFJ. 알아두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가 저밖에 없나요? 네,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혜 형 아이야. 한혜 아이지. 아니야 아이 아니야 아니야. 한혜 형 아이야. 한혜 아이지. 저랑 키랑 MBTI가 하나도 같은데. ISFP. 그래 이래야 말이 되죠. 한혜도 IS예요. 여기 정확하다 이거면. 자 지금부터 MBTI 노래를 대결 봐봐. 노래 제목 MBTI. 귀를 열어주세요. 자 지금 약간 좀 못 쓴 것 같은데, 야, 아, 아 비트가 그리 빨리지 않았는데요. 자, 손이 느려졌어요. 냉쇼를 많이 먹어줬으면 손이 느려졌대요, 소미 씨가 지금. 여긴 입력이 되는데 여기가 출력이 안 돼요. 예. 아, 왜냐면 너무 너무 뜨끈한 걸 먹어가지고 예. 뭔가 보다. 몸이 풀려서. 예. 자, 소미 형의 바스판 보여주세요. 아. 오. 네. 네. 음에 좋은 너는 할 말은 소심해 인고. 아이아이아이. 국적이 좀 돼야 되는데. 소심해 인고. 아이아이아이. 저 한번 해도 되나요? 그럼요. 파스반. 오픈.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모든 게. 알만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심한데. 보이지만부터는 자신 있어요. 아, 보이지만은 맞아. 보이지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심한데. 맨 처음 알 수가 없네 모든 게도 정확한 거 같아. 아, 알 수가 없네 모든 게도 정확하다. 성격 관련된 거일 거라고. 약간 아, 제목. 곡 내용은 성격 네. 관련이다. MBTI입니다. 좋습니다. 부터 갑니다. 키 오픈. 플롭. 할 말이 수가 없네 노는 게 좋은 넌 아이야이야. 활발해 보이지만 맞네. 알고 보면 세심해. 같이 합치면 될 것 같아. 어 아이야이야 있어. 아이야이야. 아이야이야 이렇게. 아이야이야. 아 정말 아이야이야. 아이야이야. 탱구가 해냈네. 진짜?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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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가 아니야? 아이야이야. 아무도 못 들은 걸 들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탱구 오픈. 자 탱구. 아 와 대박. 엠비티아이. 와, 저는 이거 한글로 쓰면서도 저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했어. 아이아이야. 어, 나 추임새인 줄 알았어. 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아이야. 아, 너는 아이야. 아이야. 원샷. 근데 한글로 정확히 썼어. 아이야, 이야 라고 썼어. 오메. 추임새 뜻이야? 맞아. 대박이다. 이게 정확한 게 MBTI 첫 번째 건데 아이랑 이가 그렇죠. 활발함이랑 소심함 두 개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다 알고 있어. 아, 알고 있겠네. 정확하게 우리 다 알고 있어. 아, 알고 있겠네. 아, 그래서 놀란 거예요. 다 아는데 왜 그걸 자기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방송 하세요? 예, 예. 좀 늦게 깨달았어요. 아, 매미팀 좋습니다. 자, 절대 ENTJ 아니야,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아니야, 똑같아. ENTJ는 이렇게 늦지 않아. 똑같아. 모든 거에 예민해요. 자, 그렇게 나왔다잖아요. 근데 형도 ENTJ잖아요. 그 형이랑 저는 비슷한 부분 조금 있어요. 동현 씨는 아니에요. 동현 씨는 아니에요. 진짜. 업체에서 정확하게 했다니까? 다시, 아니. 업체, 어느 업체? 어디 업체를 끼고 한 거야? 업체 정확하게. 업체. 정확하게. 자, 일단은 원샷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 아, 멋있게 했었어요. 굉장히 박빙이었고요. 자,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 아, 킵니다. 아, 킵니다. 키가 차지합니다. ENTJ. 언니가 침투해 그냥. 절대 아니야. 침투해 그냥. 아, ENTJ. 잘못된 것 같아. 어, 아니 근데 우리 대잖아 이거 대잖아. 어, 나쁜 예. 어, 좋은 예 나쁜 예 이거 봐 다 대잖아. 연구 없다가나. 랭고의 배트맨까지. 그래서 MBTI 보여 주세요. 자, 글자 수는 어 안 길어요. 34글자입니다. 5, 11, 7, 11. 그리고 아이아이아가 두 번째 줄에 들어가나 봐. 아이아이아.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심한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네.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 자, 일단은 곡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썸 타는 사람의 MBTI가 헷갈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영진은 소심한 데를 엄청 확실하게. 그렇지. 듣는데. 그러니까 좀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 소심, 좀 대비되는 소심. 단어가 나오겠지. 자, 다시 듣기 바로 써요. 네. 네. 바로 가야죠. 네네. 네. 그래서 자, 또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땐 또 김동현 씨도 움직입니다. 네. 예, 네, 왔어요. ENTJ. 아니라고 형. 예쁘네. 진짜 싫어. 듣자, 쓰자, 먹자, 으쨔! 갑니다! 소심한데 소심한 매력주의? 소심한데 소심한 매력주의? 소심한 걸 어쩌니? 아, 소심한 거 어쩌니? 소심한 거 어쩌니? 아, 소심한 거 어쩌니? 겁쟁이 들리는데. 소심한 거 소심한 거 겁쟁이? 소심한 거 겁쟁이? 소심한 겁쟁이.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 소심한 매력쟁이. 어, 나도 매력쟁이로. 나도. 어, 나도 매력쟁이로. 나도. 소심한 매력쟁이. 매력쟁이. 나도 매력쟁이. 소심한 매력쟁이. 매력쟁이. 매력쟁이 같아요. ENTJ 어때? 아, 키 ENTJ. 매력쟁이 어때? 이걸 인정하면. 이걸 인정하면 ENTJ도 인정하는 게. 매력쟁이로 안 쓰겠다고 그래서 전 세심한 억지로 다른 거 만들어 달라고. 누구야? 매력쟁입니까? 아니요, 저는 매력쟁이는 모르겠고 세심한. 어, 썼었네. 매력쟁이 1차에 썼었네. 매력을 썼는데. 매력쟁이는 소미 씨도 그렇고 어쩌니 뭐 겁쟁이 이게 다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기본은 그리고 세윤이 형도 처음에 매력적이지를 적었단 말이에요. 네. 매력쟁이일 확률이 높아요. 아, 그렇죠. 아, 난 소심한 매력쟁인데?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세심한? 이거 여기에 소심한 들어가면 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력은 반전에서 온다는 건데 활발해 보이지만 그 뒷면에 세심함이 있을 때 매력이 붙지 소심함의 매력을 느낀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ENTJ 둘이 합쳐서 세심한 매력쟁이 제발. 완성! 세심한 매력쟁이 청아! 청아! 금청아! 네 번째 줄에 소심이 맞나요? 아, 그럼 너무나 소심 아니에요? 나도 소심... 어, 너무나 소심인데? 너무 소심인데? 아니요! 어? 아닙니다! 아니요! 어? 아닙니다. 아니 이거 내가 들은 거야. 이거 갑자기 아니야. 갑자기 아니야. 갑자기 이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들은 거. 자, 세심한 매력쟁이. 불러 주세요. 알 수가 없네. 노는 게 좋은 넌 아이아이야. 활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세심한 매력쟁이. 노래를 통으로 나레이션으로 했어. 매력쟁이. 자. 세심한 매력. 결과 오픈합니다. 오케이 간다. 오, 간다. 조심. 방문치의 MBTI 와, 결과 보여주세요. 자 결과는 결과는 오픈. 맞아. 약간 저 세심한 매력쟁이 옛날 딩동댕 유치원 노래 같지 않아? 떠들썩 떠들썩 이거 할 때 느낌이야. 쩍쩍 들어오죠.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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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이. 어떻게까요? 아니, 어떻게까요? 아니, 속보 속보입니다. 왜요? 네, 김동현 씨가 검색해본 결과 예. 본인은 ENFJ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 잘못한 거 여태까지. 잘못한 거 여태까지.
아, 혹시나 맞아, 혹시나 맞아. 혹시나 우리 둘이 안 맞다 했어. 오빠 뭔 정확히 뭐예요? 정확히 E FJ예요. 아 근데 다행히 지금 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왜? 아니 갑자기 금박지들 뭐야? 난 무슨 내일 사장님들 잔다 오시는 줄 알았네. 아, 난 내일 안 되면 무슨 노조 있는 줄 알았어. 갑자기 아, 백업 댄서분들이잖아. 아니 금박지가 갑자기 왜 나?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노래가 뭐 어떤 노래예요? 아, 이 노래가요. 와카붐이라는 노래인데요. 와카붐? 네. 나의 길을 찾아가면서 외우는 주문 같은 노래고요. 네. 이제 음악에 대한 무대에 대한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이제 사막을 걸어가는 모습에 빗댄 아... 노래입니다. 사막을 빗댔다. 아니 사막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좀 많이 목마르면 우리 삼다수 먹으면 되잖아요. 뭘 그거를 주저리 말다툼해서. 아니 기본적으로 사막 하면 이집트 정도는 때려줘야지 알지. 뭐 이거 금박지 갖고 되겠어? 네? 금박지로 무슨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자 여기 코빅 무대잖아. 우리 용역 써봐요 한번. 아. 같이 하면서 우리 용역 한번 써봐. 아. 얼마나 목마름 있고 얼마나 배고픔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박살지. 알았어요? 네. 자 그대로 똑같이 하죠. 퍼포먼스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여드릴게. 봐봐요. 네,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 얘들아 준비해라. 자 음악 주세요. 좋다. 그렇지. 그렇지. 사막 느낌 나잖아. 매우 쳐라. 그렇지. 신동. 백의 힘 파고 한 노. 샤크 먹고 백불러. 훨씬 무 쳐. 그렇지. 신동. 백의 힘 파고 한 노. 샤크 먹고 백불러. 훨씬 무 쳐. 줄래 또 다치 방법이 없다. 하늘 맞춰 돌아가는 희망처럼. 내 이름 석자 앞에다. 우리 무대에서 니들이 뭔데? 야, 이거 뭐야? 당신 뭐예요? 당신 뭐야? 영진 씨. 아니, 몰라. 아니, 잠시만. 안 돼. 아니, 지금 일로 들어와. 아, 무호고 일단.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허락을 안 맡았죠? 아니, 허락을 안 맡고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저 방청하러 왔다가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갑자기 마이크 주셔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안 돼.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자꾸 인터뷰를 하면 출연료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방청객이 그냥 올라간 걸로 해. 그냥 방청객이 갑자기 미쳐서 날뛴 걸로 가자. 갑자기 어떤 방청객이 이영지 닮은 꼴이 올라와서 막 휘저었다. 그래 그걸로 가야 돼. 안 돼 안 돼 우리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안 돼 우리 며칠 뒤에 몰랐죠? 와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 예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영지 씨가 이 노래 피처링을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파이널 했거든요. 무대도 같이 했었는데 저 이렇게 오늘 갑자기 아 이분도 바쁘시... 거기 킹덤 2에 나간 거예요? 네 제 파이널 무대를 아 배두나 씨 옆에 있던 분? 전사초 전사초 와 진짜 박수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아 이러고 끝나요? 출연료도 못 받고 예 대부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저희는 진짜로 그래요. 안 줘요. 진짜 안 줄 거예요. 예 네, 진짜 안 줘요. 아 남자친구랑 온 거예요? 레원이 아 레원 오케이 우리가 오늘 코러스 넣어드릴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곡이 있죠? 아 제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OST의 안녕이라는 곡 부탁드리고 싶어요. 야 별그대는 뭐고 또 안녕은 뭐야? 야, 독립영화 그런 건가? 아 독립영화라니 이거 엄청 히트곡이야. 여기 근데... 있는 사람 다 아시죠? 아 그래 그러면은 그럼 오케이. 그거 우리가 안 끊고 코러스 쭉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해 주시고 음악.